촛불 시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별명이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무산대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상회담이 계속 무산되니까 무산대사랍니다. 바이든은 노룩 악수를 시전해도 좋다고 웃고만 있습니다. 마주 앉아 회담을 하는데도 써준 걸 보고 읽습니다. 저도 써준 건 아닙니다. 제가 쓴 겁니다. 창피한지도 모르나 봅니다. 도대체 그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쵸? 오직 술 생각밖에 없는가 봅니다. 대통령을 하랬더니 매국노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든 짓이 마음에 안 들지만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기어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진짜 미친 짓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그래놓고도 일본 총리에게 노력하라는 지시를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 동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같은 동포에게 기어이 총뿌리를 대고 전쟁이라도 일으켜야 속이 시원하단 말입니까? 진짜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고 헤헤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모질이도 이런 모질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중국과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중국을 싫어해도 그렇지 중국은 우리의 수출 1위 국가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무시합니까? 중국에게 보복당하면 이 나라의 경제는 어쩌자는 것입니까? 길거리로 나앉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나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뭔데 러시아가 전쟁에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합니까? 러시아, 중국과 대립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게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중국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LNG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자주 외교 시대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도대체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천공입니까? 건진입니까? 또 그들은 무슨 스승이고 무슨 법사입니까? 도대체 멀쩡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힘을 비축하고 계십시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그때가 무슨 때인지는 아시죠?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20%가 빠졌다고 합니다. 대구의 어르신들 중에 1번을 찍은 분들이 2번을 찍은 분들을 크게 나무래도 아무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곧 그때가 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저희 행사 광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7월 9일 다음 주입니다. 윤석열에게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신 분 중에 한 분, 조국 장관님과 정경순 교수님 잊지 않으셨죠? 저는 지금도 맛있는 거 좀 먹거나 어디 좋은 데라도 가면 이 두 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촛불행동에서도 그대가 조국 시사회를 준비했습니다. 7월 9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메가박스에서 성수점 2관입니다. 메가박스 성수점 2관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촛불행동 회원들은 무료이시고 아직 가입 못하신 분들은 1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아직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면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가 마치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지고 갔습니다. 빨리 또 우리 회원 가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3주 뒤에 7월 30일 토요일에 집회를 갖겠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50일 좀 넘었더라고요. 벌써 이 모양이에요. 30일쯤 되면은 이제 세 달 다 돼갑니다. 그러면 아마 그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을 그러지 않을까.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자, 우리의 힘을 모아두었다가 그날 반드시 우리 함께 만나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아, 오늘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수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길 때까지 하면 되거든요. 이기는 방법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길 때까지 하면 됩니다. 이길 때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